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KC. KC. KC요? 1500원에 10%요. 1500원에 10%요? 네. 아, KEC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접근하기 힘든 종목인데, 이런 거. 아, 사실은 TV 보고 샀는데요. 그렇군요. 1600원, 원래 20%였는데, 1600원 그때 10%는 팔고요. 지금 10% 남아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네, 잘 일단 뭐 전해드렸어요. 이 기업 자체 탄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올라갈 때한 번에 막훅 하고 이렇게 급등 예. 나오는 기업이라 가지고 좋은 기업이긴 한데 뭐 굳이 왜 샀는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자리가 수익 날것 같은 자리긴 해요.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딱히 나쁜 자리 같아 보이진 않고 일단 반도체 테마 쪽도 엮여 있고 자동차 테마 쪽도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재료만 잘 걸리고 분위기만 좀잘 타면은 물만 좀잘 들어오면 이렇게 노젓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테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적자라는 건 요즘엔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튀어오른 탄력이 좋은 기업이라 가지고 튀어오를 때뭐 1700원 내지 1800원까지 이렇게 한 번에 확 튀어오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들고 가시다가 튀어오르면 잘 팔아내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비중을 조금 이렇게 뭐 정리를 한번 하셨다고 했나요? 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 뭐 했어요. 굳이 지금은 이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제 1300원 자리가 지난 저점 자리긴 한데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대응법이 중요한데요. 뭐 사실 두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있을 거고 추가 매수 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이거 추가 매수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물려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좀 1,300원이 아프다면은 저는 네. 1,000원대라든가 그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네. 1,000원대까지 안 밀리고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오면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1,700원에서 1,800원대 그냥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 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갈까요가 네. 아니라 오면 팔고 아니 말고라는 느낌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 모든 종목 다 그래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는 거를.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전략을 기억하세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구나. 올라가면 내가 팔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전략을 짜시기 바라고 이거는 어쨌든 테마가 좋기 때문에 튀어 올라올 때팔수 있는 기업인 것 같다고 전략을 짜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